네, 여왕,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하면 완벽한 점프를 떠올리시죠. 그런데 점프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. 물론 다 잘하지만 쉬지 않고 도는 스핀을 특히 잘합니다. 자신의 이름이 붙은 독특한 기술도 있습니다. 스포츠 사이언스 오현주 기자입니다. 돌고 또 돌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회전하는 스핀. 피겨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. 점프에 비해 주목도는 낮지만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큽니다. 쇼트와 프리프로그램 모두 스핀 3개를 꼭 넣어야 합니다. 스핀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 종류가 나뉩니다. 점수 역시 달라집니다. 그 중에서도 김연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핀, 바로 유나 스핀입니다. 아름다운 이 스핀, 카메 스핀의 한 종류인데 김연아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유나 스핀이라 불립니다. 한 다리로 선 채 몸을 T자 모양으로 만들어 회전하는 게 카메 스핀. 김연아는 여기서 조금 바꿉니다. 쭉 폈던 다리는 구부리고 몸이 하늘을 향하게 허리를 뒤로 젖힙니다. 거의 눕다시피 하기 때문에 허리 유연성은 필수. 또 이 자세로 회전하려면 하체 근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돌기 전에 살짝 점프, 그리고 변형된 유나카메, 즉 유나스핀을 선보이다가 곧바로 비엘만 스핀. 마지막으로 엣지 체인지. 김연아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연속으로 연결해 최고 수준인 레벨 4의 스핀 구성을 만들어냅니다. 실수만 안 하면 만점을 받는 레벨 4 스핀.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김연아가 점프를 잘한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딴 독특한 스핀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 스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무기입니다. 김연아가 피겨 여왕일 수밖에 없는 이유 참 많습니다. 스포츠 사이언스 오현주입니다.